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선 영국. 자, 오늘도 저랑 같이 아자, 화이팅.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뚜둥. 자, 오늘도 하트를 제가 막 날립니다. 드디어 6일차. 가보도록 할까요? 복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어. How do you say that? 이제 빵 나오죠? Bundle up. Find love.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식곤증. How do you say that in English? 그쵸? Food, comma. 그래서 I'm in a food, comma. Or I have a food, comma. 여러분의 픽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igh tension. 뭐라고요? 그쵸? Hyper. 그렇다면 나 업됐어. How do you say that? 그쵸? I am height 또는 I am hyper. 당이 sweet, 그쵸? 단 것이 나를 업시켜줘요, 그쵸? Sweet 또는 sugar. Sweet, sugar, 뭐뭐하게 하다, 그렇죠? Makes 나를 me 뭐한다, 그렇죠? Hyper.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업이 됐어요. How do you say that? Go. We are all hyper. 당이 당신을 업시켜줍니다. 뭐라고요? Sugar makes you hyper. 커피가 나를 업시켜줍니다. 뭐라고요? Coffee makes me hyper.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빨리빨리. 뭐라고요? 그렇죠. 찹찹. 찹찹. 얘는 찹찹.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따라오. 지난 시간. 오, 대박. 개쩔어. 멋있어. 자. 저 개쩔어하는데 왜 이렇게 욕 같죠? 자, 멋있어. 저는 차라리 그냥 멋있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자, 대박. 쩔어 멋있어. 자, 어떻게 말한다고요? 님좀 짱인 듯. You are sick. 한번 더. You are sick. 멋있어. 개쩔어 보여. That is sick. That is sick. 그렇죠?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거울을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자신이 보이죠? 그렇죠? 그때 한번 날려주세요. Wow, you are sick. 자, 그렇죠? 님좀 짱인 듯? 거울 속에 누가 보인다고? 내가! 그렇죠? 내가 좀 짱이라는 거예요. Wow, I am sick. 그렇죠? 자꾸자꾸 쓰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따란! 나 뭐든 괜찮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짬뽕 먹을래요? 짜장면 먹을래요? 딱히 지금 막 먹고 싶은 게 그렇게 없어. 짜장면도 괜찮고 짬뽕도 괜찮아. 뭐라고? 나 뭐든 괜찮아요.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자, how do you say that? Everything is okay? 이것도 돼요. I'm okay with everything. I am okay with everything. 깜짝 놀라셨죠? 자, 나는 모든 거에 다 오케이예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 I'm up for anything. 그쵸? 비 동사 쓰시고 up for 쓰시면 뭐말 의향이 있어요가 돼요. 그래서 I'm up for anything. 나는 뭐든지 다 괜찮아요. I'm up for anything. 그럼 이 자리에 커피 마실래요? 커피 마실 의향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얘랑 얘랑 스위치하면 의문문이 돼요. 아, 의문문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니까 너가 커피 마실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원래는 you are 스위치합니다. Are you? 그다음 그대로 쓰세요. Up for coffee? Hey, are you up for coffee? 좀 길어. 그럼 뭐예요? 얘를 스위치가 아니고 얘를 away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Without are, you up for some coffee? Hey, you up for coffe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 마실래요? You up for coffee? 이런 표현도 여러분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주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표현이 지금 내 머릿속에 없다. 그렇다면 이 표현이 나왔어도 훅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린 이제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이제 탁탁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인풋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또 하나 더 인풋 들어가야 되네요. 영상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I'm up for anything. 이 대사를 자꾸 되뇌시고요. 마지막에서는 focus on listening, 듣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I'm up for anything. I'm up for anything. I'm up for anything. 이렇게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I'm up for anything. I am. I'm up for anything. I am. I'm up for anything. 자, 이제 I'm up for anything이 딱 들렸을 때 우린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커피 마실래요? 아까 전에 하나 더 배웠었잖아요. 그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up for some coffee? You up for some coffee? You up for some coffee? 그쵸. 아, 우리 모두 제니퍼 로페즈가 된 것처럼 Hey, you up for some coffee? 그쵸. 또 가보도록 할게요. Judy, you up for some coffee? Judy, you up for some coffee? Judy, you up for some coffee? Are you up for some coffee? Yeah, of course. 자, 그렇다면 학습 자료로 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우리 이거 한 번 더 갈게요. 나는 뭐든 괜찮아요. 두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I am up for anything. 한 번 더. I'm up for anything. 커피 마실래요? Hey, you up for some coffee? 또는 you up for coffee? Hey, you up for coffee?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신랑분한테 그렇죠.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야, 오늘 맥주 한잔 어때? Hey, you are for beer? 말하면 되죠. Hey, you are for beer? You are for a drin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웃풋 해보도록 할까요? 자, 케이크 어플에서요. Up for anything을 한번 쳐보세요. Up for anything.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두 개가 뜰 거예요. 그래서 난 뭐든 좋아. I'm up for anything. 난 뭐든 좋아. I'm up for anything. 저는 요거 위에 거를 시청을 했어요. 어느 거든 괜찮아요. 어느 거든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하기 A11 도전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I'm up for anything. 난 뭐든 괜찮아요. 다 하신 다음에 레벨 B 이상의 점수를 받으신 후에 달력에 smile 표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돼요? 따란 따라 오늘 6일도 smile. 자,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연구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Bye.